그러니까요. 얼마나 바쁘신지 볼 시간이 없어요. 진짜 나쁘게 다시는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이고. 반가워요. 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. 우리 항상 이거 무궁화 꽃 예술단 같이 이렇게 목사도 하고 다니고 행사 다니고 했습니다. 근데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더 크려고 방송 사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, 뵙기도 어려워요. 근데 또 제가 부탁을 하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고 또 이렇게 또, 해주시고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또 같이 모시고 오셨죠. 왔습니다. 여기 있어요. 여기 들었는데. 저기 파란 거. 네네네. 그 파란 거 뭐야? 그거. 예, 일단 요거로 한번 들어보세요. 요 8번이요. 네. 자, 어르신들. 자, 어르신들 가면. 또 괜찮은데. 내가 어르신으로 부를게. 어르신 오빠. 자, 우리 처음부터 분위기 좋죠? 분위기 좋은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얼굴들도 조금 예쁘고 밝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우리 제가 새벽에 신나는 거 들려드리고 이제 또 뒤에 공연단들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악 있으면 저 한번 보세요. 8번 한번 좀 보세요. 저는 왕비비 노래는 언니들하고 안 어울려. 나중에 선생님들이 제 CD를 보시고 아니면 왕비비 들어가서 한번 네, 저희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. 음악 주세요. 자, 음악 박수 없으면 음악이 안 나와요. 음악 나오는 박수 안 나와요. 이거 아이고 그냥 8번 틀어주세요. 8번. 왕비비 노래는 그냥 그 유튜브 나도 쳐보면 아니 조금 박수도 나오니까. 아.
지금부터